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김재혁 전문가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셀트리온입니다. 코드번호가 068270이 되겠고요. 금일 현재 시간 2020년 11월 10일 화요일 오후 2시 37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요, 여기 보니까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된것 같은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이 셀트리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11월 9일날 9일자부터 이렇게 어제 발표가 된것 같아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한번 눌러볼까요? 여기 되어 있네. 셀트리온 3, 4분기 영업이익이 2452억, 전년 동기 대비 137.79% 증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네요. 매출액은 5488억 원이고, 당기 순이익은 1758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2453억인 걸로 봤을 때, 직전 분기를 지금 넘어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1818억이었는데, 이거 2000억이 넘으니까 이전 분기를 지금 넘어섰다. 제가 봤을 때 3분기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11월 10일 오늘 같은 경우에 보시면 이 머니투데이 기사에서 이런 게 있네요. 최대 실적 3분기 만에 넘어선 셀트리온 글로벌 빅파마와 겨룬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또 나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셀트리온이 지난해 기록한 연간 최대 실적을 3분기 만에 넘어서며 제약 바이오 시장 1위를 독주하고 있다. 계획대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와의 3사 합병이 이루어지면 9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 56조 6천억 규모의 대형 바이오 제약사가 탄생하게 된다. 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빅파마와 신약 경쟁이 가시화될 전망이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셀트리온의 3분기 실적은 매출 1조 원을 넘어서는 빅5 제약사와 비교해도 월등한 실적이다. 유한양행과 녹십자가 3분기까지 연결 기준 매출 1조 원을 넘었지만 영업이익은 1000억 원에 미치지 못했고 종근당도 별도 1000억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냈지만 매출 1조 원을 아직 달성하지는 못했다. 올해 매출 1조 원 클럽 진입이 예상되는 삼성바이오 로직스도 2000억에 이르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지만 매출은 8000억 수준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셀트리온은 3분기 실적에 대해 바이오 의약품 시장 확대와 위탁 생산 매출 증대, 생산 효율성 개선 등이 성장을 견인했다라고 하는 평가다. 매출의 경우 자가 면역 기관 치료제 렘시마 4가 안정적으로 팔렸고 렘시마 SC 적응증 확대로 판매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매출이 늘었다. 그리고 이 류마티스 관절염이 이 미국 유럽 의약품청으로부터 획득한 효과다라고 요런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이 셀트리온이 지금 상당히 실적이 잘 나오고 있고 3사 합병까지 된다라고 하면 이 글로벌 제약사만큼이나 겨루어도 손색이 없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뭐 램시마 SC 증가로 또 실적이 기대치를 넘었다라고 이런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네요. 키움증권에서는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했다라고 하네요. 램시마 SC의 증가로 기대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나타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이야기는 이 램시마 SC가 올 3분기에 실적에 많이 기여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키움증권은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 36만 원을 제시를 했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 신속 진단 키트 2,100억 원이 내년 상반기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이렇게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네요. 요건 이제 셀트리온의 자회사가 계약을 체결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2-3상 파트 1 데이터 발표는 연내 국내 긴급 조건부 허가 승인은 내년 1분기로 전망이 된다. 경증에 초점을 맞춘 임상 디자인 설계로 성공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연구원의 분석이다라고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이 하이자 백신이 90% 이상의 효과를 나타냈다라고 하면서 이슈가 됐었는데요. 이 셀트리온 역시도 이 중화항체 치료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봤을 때이 중화항체 치료제가 만약에 코로나19를 고칠 수 있는 또 하나의 치료제가 된다라고 봤을 때, 이 셀트리온에 거는 기대는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봤을 때,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잖아요.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회사를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셀트리온보다 훨씬 못합니다. 훨씬 못해요. 예, 개인적으로,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다는 이거 삼성 바이오로직스 살것 같으면 차라리 이 셀트리온을 매수하는 게 낫다라는 의견까지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은 어제 실적이 좋게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렇게 하락이 나오는 거는 이 셀트리온이 뭔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여기죠. 한 22만 원, 23만 원 근처에서 이렇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차익 실현이 조금은 낫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잠시 눌러가고 쉬어가고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눌렀다가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하시면 되겠고 내년까지 가져가셔도 되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휴미라와 그 다음에 이 아바스틴, 그 다음에 졸레어, 그 다음에 이 스텔라라라는 바이오시밀러들이 아직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거는 기대도 만만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면 더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추천하는지 모르시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네이버 검색창에서요.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겠고 맨위에 보시면은 AP투자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맨위에 보시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은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날짜로 클릭하시게 되면요. 여기 보시면 먼저 공지사항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밑에 내려 보시면은 미국 증시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다우산업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나스닥 종합이 나오게 됩니다. 조금 더 내려 보시면 8시 반부터 시작을 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9시가 되면은요. 이렇게 종목가 현재가가 나오게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1차 목표가와 손절가가 각각 따로 제시가 되니까 이 부분도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무료 초청 종목 같은 경우에는요, 홈페이지 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누구나 다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시장 상황이 궁금하신 분들 와주셔가지고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좋아요와 구독해 주시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